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은상 첫 번째 팀 소개해드리죠. 네, 박수. 거기서 보이나? 네, 은상의 첫 번째 팀 10번 배철수의 세 명 한범대학교 저번에 굉장히 그 특색 있는 음악을 불러줬던 것 같아요. 은상 항공대학 이하동문. 네, 이분들에게는 상금 15만원과 트로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럼의 배철수, 베이스의 김종태, 기타의 지덕엽, 오르간의 박홍일, 자신의 작사 작곡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룹 사운드 활주로의 노래와 연주, 탈춤 부탁드리겠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마음을 숨기고 어깨를 흔들며 두께를 쳐라. 마당엔 모닥불. 참 특이하게 저 지금 저 지덕엽 씨, 김종태 씨, 박홍일 씨가 입고 있는 건 저 뭐 항공대학 나오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조종복이고 제가 입고 있는 건 정비복입니다. 저 혼자 정비복을 입고 나갔을까요? 김종태 씨, 야, 잘생겼었는데. 자, 김종태 군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 왜 저 혼자 저 정비복을 입고 나갔을까요? 왜 그랬죠? 튀려고 그랬던 것 같죠? 김종태 씨는 지금 뭐 기업체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대학가요제 함께 나왔던 친구입니다. 또 이쪽에 이 친구는 끝끝내 조종복을 입고 왔네. 저하고 함께 대학가요제 나왔던 박홍일 씨입니다. 대한항공에서 계속 저 비행기 타다가 지금은 티웨이 항공으로 옮겨서 계속 비행기 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A 항공으로 옮겨야 더 늦게까지 탈 수 있대요. 지금 아드님 두 분도 지금 조종한다는 얘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 사람? 너 왜 목소리를 깔고 그래? 아,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목소리입니다. 아, 이 얘기는 저 가족들도 와 있을 텐데 하면 안 되는데 대학가 이제 끝나고 오늘 지덕엽 군이 CF 감독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1년에 일이 한두 번밖에 없는데 요때 딱 맞아가지고 또 해외 로케를 갔어요. 그래서 못 나왔는데 대학가 이제 끝나고 우리가 이제 그 전에는 뭐 학교 축제에 가면 용달비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대학가 이제 끝나고 이제 조금 돈이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하도 먹는 데 굶주려가지고 어디 가서 행사 가면 돈만 받으면 그렇게 불고기를 사 먹었어요. 계속 불고기를 사 먹다가 어느 날 이제 아 이제 우리가 불고기도 지쳤다. 이 돈으로 이제 뭘 할 건가. 김종태 씨가 했던 건 아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이거였구나.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한 가지씩 얘기해보자. 그랬더니 박홍희 씨가 했던 말은 제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형이 앞으로 욕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억나죠 그거? 미안해요. 학교 다닐 때 욕 많이 해서. 제가 입이 좀 거칠어가지고 거의 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김종태 군은 역시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그 사업적인 마인드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형 이제 우리 불고기 그만 먹고 좀 나눠 갔지요. 기억나죠? 정확하죠? 자 아무튼 오늘 다시 한번 항공대학 활주로 창단 50주년 콘서트에 와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선후배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기뻤고요. 자, 박홍일 씨와 김종태 씨가 주축이 된
아, 백인준 씨 소개를 안 했네. 백인준 씨가 이번 활주로 창단 50주년 콘서트에 총 기획 및 제작을 맡았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네. 지금은 얼굴이 많이 다릅니다만 학교 다닐 때 제가 저 좀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면 저 친구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또 언제 이런 좋은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60주년 콘서트를 우리가 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얼굴을 숨긴 채로 살아간다 해도 고뇌는 언제나 떠나지 않는 것 잊었던 얼굴들을 다시 만들어 슬픈 머린 표정을 바라다 보니까 우리